오늘 그 발표를 위해 준비하고 또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 학생 여러분과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그 휴먼시티 대학생 디자인 워크숍은 그 한국 디자인학회와 서울 디자인재단이 같이 주최하는 것으로 도시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그 창의적인 도시의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환경, 사회, 자연을 더욱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그 지속 가능한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휴먼시티 대학생 워크숍은 이제 원래 그 국제 워크숍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다른 국제 대학, 국제 해외 대학들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의 약한 31개 팀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오늘 그 중간 발표가 있고 그 시작은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래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12월 중순쯤에 최종 결과물을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늘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이 되면서 각 세션별로 8팀, 11팀, 12팀이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각 팀별로 아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한 6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의나 혹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그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그 세션 전체가 끝날 즈음 무렵에 추가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부터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서 그 6분간 발표를 진행하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채팅창으로 그 시간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료 준비를 하시고 발표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팀, 카이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각 팀은 그 발표 자료를 스스로 공유를 해서 발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팀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팀이 저는 김현정이고 저희 팀은 신준범, 피아운주, 백선우, 이유진 학생을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관심이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 저희가 지내고 있는 카이스트 캠퍼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그런 선형 경제적 플라스틱 라이프 사이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모델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제작이고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하죠. 이미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상위권 수준인데 사실 재활용률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이스트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에서도 주민은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워크숍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유용한 디자인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진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여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사용 조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주차, 3주차에는 실제로 폐플라스틱을 저희가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AI 분리수거 로봇을 5주차부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프로토타이핑하고 그리고 최종 발표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2주차에 실시한 소형 사출기를 이용한 재활용 플라스틱 성형 실습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PP용기를 이렇게 모아서 세척을 하고 이거를 분쇄를 하고 건조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사출기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재활용 자동차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습을 한 이유는 이거를 한번 이 프로세스를 통하면서 이거를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재활용한 재료는 사실 벌진 플라스틱이랑 물성이 달라서 이걸 좀 더 사출을 쉽게 하려면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디자인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출을 통해서 서울에 위치한 플라스틱 방앗간이나 아니면 대전에 위치한 제작소 같은 경우에서는 물성은 좀 다르지만 재질은 다르지만 열쇠고리나 그런 것들 사출해서 만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셋째 주에 진행한 3D 프린터를 활용한 재활용 플라스틱 가공 실습은 저희가 직접 쓰레기통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과정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출과 3D 프린팅을 비교했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관련한 사례로는 국내에는 아직까지 3D 프린팅을 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공한 사례가 많이는 없고 네덜란드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 굉장히 아웃도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벤치나 아니면 테이블이나 이렇게 뽑아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빈 김정빈 대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활용해서 깨끗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지 그런 방법에 대한 거였다면 이 세미나는 약간 사이클, 어떻게 사람들이 버리고 그거를 회수를 하고 가져가고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관련된 사례로는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이렇게 사용한 플라스틱 병을 버리면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 밴딩 머신, 역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사람처럼 실제로 비슷하게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로봇 시스템을 개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 앞으로 진행할 저희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표는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어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그리고 카스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또 기념품에 대한 니즈도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카스테에서 판매 중인 카스테 기념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진 않아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실 약간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약간 매력적인 않은 기념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각각 울산이나 부산이나 그런 친환경 기념품 사례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회수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판매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희대 팀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준비되는 대로 발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시환경체계 브랜딩을 기획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이고지고 팀입니다. 이고지고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체계를 통해 도시와 시민, 환경이 서로를 치유하는 서울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먼저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의 주제인 도시, 사람,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의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마땅치 않은 서울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큰 숙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즉, 공간과 사람이 과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라는 키워드에서 보았을 때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와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3.5배나 높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일할 곳 없는 노인들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중국의 폐지수입 중단에 따른 폐지시장 악화와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적 허점들로 폐지수집 노인들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키워드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쓰레기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진 테이크아웃 컵들로 가득 찬 길거리, 그리고 세계 1위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서울의 현재를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 상황들을 토대로 이러한 키워드들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버려지기만 하고 자원의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인적 자원과 쓰레기 자원,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이고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환경체계 브랜딩 이고 지고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고 지고는 각각 두 개의 리어카를 상징합니다. 두 개의 리어카는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함께 이끌어나가는 자연의 순환 및 연결을 의미하고, 녹색은 자연, 주황은 시민을 상징하며, 시민이 리어카를 조금만 끌어준다면, 즉 환경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만 힘을 실어준다면 자연이 우리를 훨씬 더 나은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고제구 프로젝트 지역으로는 서울시 중구를 선정했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면서 가장 외면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 도시 쓰레기, 그리고 동서 지역 간의 격차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함께 어울리는 삶, 사람 간의 소통, 사람과 환경과의 조화가 비어있는 서울의 중심 중구, 상생과 순환의 이정표가 없던 중구를 녹색 서울의 지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음새인 중구를 메워 이 프로젝트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녹색 서울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고지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쓰레기와 리어카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체계를 통해 도시와 시민, 환경이 서로를 치유하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시민 참여와 연대, 상생, 누구나 쉽게, 재활용,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고지구의 운영체계 이모저모입니다. 이모저모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인 이루고와 지켜내야 하는 지키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고에는 재활용 쓰레기통과 인터랙션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루고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쓰레기를 수집하는 데 이용됩니다. 지키고에는 재활용 문화공간인 오고가구와 재활용 노점상인 주고받고가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은 수집된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들어지는 곳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켜내야 하는 약속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이고지고는 도시와 환경, 시민이 서로 이어지고 지탱하는 구조, 즉 순환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도시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지역화폐로 보상을 받고 그 결과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시민 안에서도 이어지고 지탱하는 순환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쓰레기통을 채워나가는 일반 시민 채움지기는 문화자원을 소비하며 폐지수거 노인을 도와줍니다. 폐지를 모으는 폐지수거 노인은 모음지기로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예술가들에게 자원을 제공합니다. 모아진 자원을 다루는 예술가는 다룸지기라고 하며 모음지기들이 모아온 자원들을 활용해 문화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다룸지기들이 창출한 수익은 모음지기를 도와주는 데도 사용됩니다. 즉, 시민들은 쓰레기라는 매개체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생하게 됩니다. 이고지구 프로젝트의 로드맵입니다. 1년, 3년, 5년, 10년은 각각 이루고, 지키고, 이어지고, 지탱하고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1년 차에는 기반 확보 및 생활 속 시민 참여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시민 참여형 쓰레기 수거, 자원 수집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년 차에는 세활용 문화공간인 오구가구를 운영하고 세활용과 모음지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구가구를 통한 세활용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지구 상품 자판기를 통해 이고지구의 브랜드를 지켜가게 됩니다. 5년 차에는 세활용 노점상인 주고받고를 운영하며 문화공간인 오구가구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고지구의 이념을 이어가며 세활용 문화의 개념적 확대, 즐길 수 있는 세활용 문화를 정착합니다. 마지막 10년 차에는 세활용이 재미있는 문화라는 개념을 정착시키고 쓰레기와 리어카 없는 서울시라는 가장 큰 목표를 통해 이고지구 프로젝트를 지탱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시민, 환경이 서로를 치유하는 서울시 만들기 프로젝트 이고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 발표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팀입니다. 저희는 박세민 교수님과 4학년 6명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생이라는 대주제 아래에 에너지와 생태 두 가지 서브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앞전 소자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프로젝트 토마토입니다. 오늘날 친환경 소비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으로라는 표어가 나올 정도로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은 정말 지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친환경적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친환경 소비는 대중적인 소비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 소비가 매우 특별하고 특정 지위에서만 할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갖는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작은 일부터 자연스럽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에너지로도 전환 가능성이 있는 걷기 행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음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친환경적 행위가 될수 있음을 알려주고, 기존 친환경 행동에 대한 장벽을 낮추며 사람들로부터 실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저희는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를 위한 투마토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의 관찰을 통해 개인 단위의 실천, 다양한 방식의 관찰을 통해 개인 단위의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본 5가지 코어 밸류입니다. 구조도 또한 정리해보았는데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프로젝트의 유저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는 앞전 소자가 깔린 길을 걸으며 타인과 함께 에너지를 생산하고 게임처럼 즐기기도 하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쉘터, 킥보드, 가로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마토를 통해 새로운 실천 문화를 이끌어낸다면 국내 친환경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탄소 중립에 한 발자국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얻어질까요? 저희는 에너지 하베스팅 방식 중에서 앞전 소자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전 소자란 일정한 양의 하중이 가해지면 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인데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점차 상용화 중입니다. 일본 지하철에 설치된 발전마루나 브라질에 설치된 빈민가를 밝히는 축구장 등 이처럼 앞전 소자를 통한 전기 에너지 생산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 중입니다. 투마토 프로젝트는 앞전 소자 보도 블록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걸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된다면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경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 의식을 제고해 볼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바라보는 새로운 참여형 온라인 동물원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야생 동물들은 동물원이라는 공간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동물원은 인간이 동물을 유기적으로 관람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가 발달한 유럽의 동물원, 그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불리는 그두 동물원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자연 생태계를 재현해서 그 속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밖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위해 사라질 수 없습니다. 미래의 동물원은 유럽 동물원처럼 야생 그대로를 재현한 형태로 다친 야생 동물들이 쉬었다 가고 야생에서 살수 없는 동물들을 위한 생추어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과 동물원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보고자 사역사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동물원들도 현재 관람 위주의 동물원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동물원에 대한 진솔한 생각도 들어보았는데요. 동물원은 하나의 나들이 장소이거나 아니면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생생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저희는 생태적 공간, 공생을 위한 서비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차별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컨셉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생동감 있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감하고 싶어 합니다. 동물원에 가지 않고도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떨까요? 저희는 오프라인 경험 기반 동물원을 온라인 경험으로 바꿔서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이루는 주벨바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본 5가지 코어 밸류이고요. 동물원, 동물, 사용자가 주벨바그에서 만나고 동물원의 라이브 사용자의 후원을 통해서 생태 구조의 공생 공간 동물원을 만들어 나갑니다. 사용자는 원격으로 전 세계 동물원 라이브를 감상하면서 동물원 경험이 온라인 기분으로 변화해서 동물원은 생태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사용자는 라이브를 보면서 드론형 카메라 이용권과 구독을 통해서 동물과 동물원을 후원합니다. 동물원은 하나의 도심 속 생태공원처럼 변하고 동물과 사람은 기존과 달라진 동물원에서 함께 공생해 나갑니다. 주벨바그 프로젝트는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로 전 세계 동물원의 동물을 내가 원하는 구도로 보면서 동물 영상을 같이 제작, 공유하는 온라인 동물원 프로젝트입니다. 생태공간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해 나가는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와 생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생을 그리는 고려대학교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톰마토 프로젝트 그리고 온라인 동물원 그 친환경을 주제로 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사합니다. 교통대학교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이어서 국민대학교 공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학과 팀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 공간디자인팀의 발표를 맡은 이준희입니다. 한 걸음마다 만나는 옆집 공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으로서의 컨셉, 프로토타입을 제시한 후 이것이 가져올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우리들의 집이 점차 협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여기에 한 몫을 더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향은 답답한 집을 벗어나고 싶은 아예 야외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수요를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세계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뉴욕은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도시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공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야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원간 간격이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는 점입니다. 공원간 간격이 4km 정도인 서울과 달리 뉴욕의 공원은 걸어서 갈수 있는 일상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떨까요? 숲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원이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에게 공원은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더 깊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 왜 필요할까? 누군가에게 공원은 산책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곳일 수도 있고, 일광욕을 즐기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공원은 변화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1년은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속에서 다양한 날씨가 존재합니다. 하루 역시 낮과 밤이 변하며 매시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내와 달리 공원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같은 공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을지라도 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원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러한 역할이라면 이미 꽉찬 도시 서울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원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원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단독주택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옆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러한 곳이 공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옆집 공원을 제안합니다. 단독주택 규모로 이루어진 수직형 공원입니다. 여기 두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은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부이고 오른쪽은 18개의 옆집 공원이 곳곳에 지어졌다는 가정하에 강북구청 주변입니다. 둘 다 같은 면적이고 초록색 원은 걸어서 5분 거리인 350m를 기준으로 반경을 표시한 것입니다. 왼쪽의 경우 지도 속 일부의 사람들만이 공원을 일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만 2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공원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른쪽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원을 일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을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경우 100 곱하기 18, 즉 1800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가까이서 나무의 꼭대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나무를 본다고 했을 때 대부분 땅 위에서 올려보거나 창밖으로 멀찍이서 본 경험만 있을 것입니다. 옆집 공원은 다양한 높이에서 나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이 같은 공간을 다른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 공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시간 속 다른 공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와 함께 각각의 공원에 다양한 수종이 배치됨으로써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원은 이런 과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의 평균 규모인 면적 100제곱미터, 높이 4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좁은 공간의 개방감을 위해, 익명의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위해 공간의 단차를 형성했습니다. 높은 층고를 만들기 위해 몇 개의 층을 뺐고 각 층을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옆집 공원은 주택가의 풍경을 바꿀 것입니다. 지친 하루를 보낸 이가 잠시 멍 때리며 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옆집 공원은 기본의 원칙을 지키면서 대지의 모양에 따라 혹은 수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옆집 공원은 좁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 스트럭처 기반의 공공시설물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픈 스트럭처란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는 결합 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벤치, 간이 테이블, 연결 모듈, 파티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시설물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공원을 짓는 것을 넘어 브랜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옆집 공원은 균등한 녹지 접근성 제공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 속 공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협소한 주거 형태를 보완하는 사회적 장치인 동시에 공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 공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팀, 골목의 공원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팀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발표를 맡은 조유리입니다. 저희는 송인호 지도교수님과 6명의 학생이 함께 도심의 새로운 틈을 열어줄 수 있는 나름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모티브는 꽉 찬 서울입니다. 매일 움직이고 있는 차량과 대중교통, 포화된 교통량, 접근성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이동 경험을 향상시켜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도시 과밀화, 3차원 교통 생태계, 사회 불균형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화 상태의 도시에게 숨쉴 틈을 주고자 3차원 교통망을 생각할 수 있었고 다양화된 교통망을 통해 지역, 연령,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지상과 지하 2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상공까지 확산시켜 시민 이동망을 여러 기업의 레이어처럼 입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잠깐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를 설명해드리면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이며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 이점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효율성을 동반한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나름은 다차원 레이어의 이동망으로 도심 속 시공간 기회를 창출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상 부지가 필요가 없고 교통 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지역 이동 불균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통 문제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구의 포화량, 지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도심의 공간 문제, 서울시의 약 80%를 이루고 있는 좁은 도로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소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죽은 공간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교통 브랜딩을 적극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새롭게 어필할 수 있는 교통 플랫폼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차원의 이동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KUAM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도심 속 이동 시간이 84%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70% 저감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시교통의 다양화를 저희의 프로젝트로 구체화시키며 보다 나은 광역교통을 제공하고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이동 플랫폼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앞선 리서치를 탄탄히 하기 위해 5명의 서울시 교통 사용자를 인터뷰했는데요. 비슷한 시간대에 사람이 몰려 대중교통과 자가용 모두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적은 주차장으로 인해 소로에 주차해야 하는 운전자와 차를 피하기 바쁜 보행자의 불편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중교통이 환승과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자가용보다 편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나름 서비스는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수도권 연결성 제고, 교통 접근성 향상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후 저희는 도심 환경 문제, 도심 과밀화, 교통 혼잡, 다중 모빌리티, 통합 환승센터 등의 키워드로 아이디어 그룹핑을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경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부지의 녹지화와 같은 도시 친환경 아이디어와 응급 및 소방과 같은 긴급 이동 서비스를 위해 지상 교통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키 인사이트를 추출했고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비롯한 다양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서비스여야 하며 교통인구를 레이어 쌓는 것과 같이 다차원으로 분산시켜서 이동인구의 경험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응급소방 관련 및 긴급 이동 서비스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 창출 모델도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해 컨셉 키워드와 디자인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총 6개의 키워드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나름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첫 번째, 지속가능성과 쌓는다의 개념은 기존의 도시 빌딩이나 유휴지에 허브를 쌓는 것을 시작으로 교통망을 여러 겹으로 분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순환과 높이는 것의 의미는 도시 내간 연결성을 높이고 긴급 이동 서비스에 활용되는 것, 그리고 교통망을 수직으로 다차원 상승시킨 효율적인 이동성을 함께 뜻합니다. 지상의 한계를 넘어서 상공의 기회로 창출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동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서비스인 나름은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소외된 지역까지 확산적인 시민 이동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나름은 전기동력 친환경 서비스이며 모듈형 허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통 플랫폼으로 높은 접근성을 제고하며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이동 가치를 실현합니다. 허브는 모듈 개념을 사용하고 승강장, 커뮤니티, 경납고 등 기능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와 필요의 목적에 따라 쉽게 설치 조합될 수 있으며 허브는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다림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민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름 플랫폼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통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교통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이체화된 교통망을 접근성 사각지대로 해소하고 서울의 교통도시 이미지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휴 공간의 재활용으로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고 구급차, 소방차 등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의료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허브를 통해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재생 기능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빌리티 서비스 나름은 포화된 도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간 거주지간 접근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커뮤니티 형성으로 도시에게 다양한 의미의 틈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 속 틈을 열어줄 나름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 자동차 운송학과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나름 서비스에 대한 그 발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국민대 공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과 팀 발표. 네, 안녕하세요. 공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과 발표자 조하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일어난 쓰레기 문제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후 시스템의 적용 방안과 이를 통해 볼수 있는 기대 효과와 가능성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쓰레기 포화 상태입니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해당 도표를 보시면 발생량과 배출량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는 이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배달음식 용기, 택배 포장 박스 등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해 서울시는 이전에 없던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들은 우리의 눈앞에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곳들 중 저희는 도시형 생활주택구역을 타겟으로 설정하여 문제에 더욱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곳의 현 쓰레기 배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주택가는 정해진 쓰레기 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리수거 체계가 잡혀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집 앞에 내놓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 서울시 주민이라면 꼭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하는 종량제 봉투의 내부에는 사실 여러 쓰레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인 기준 쓰레기 처리량 중 일반 쓰레기로 배출된 쓰레기의 49%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관 훼손입니다. 현 시스템에서 정해진 일자에 내보낸다고 해도 쓰레기는 자신의 집 앞에 경관을 해치며 무단 투기, 날씨나 야생동물로 인해 훼손된 종량제 봉투의 사례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이런 쓰레기 발생 상황과 시스템은 결국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쓰레기 매립지 포화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처리 속도보다 빠른 쓰레기 발생량과 미흡한 분리배출로 인해 매립지로 가게 된 상당한 수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포화 문제의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우리의 쓰레기, 즉 재활용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나아가 한국은 재활용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었는데 높은 오염률과 불량한 분리배출로 반송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자료에서는 더 이상 높은 오염률을 가진 한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며 시위를 하는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립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위에서 말한 매립지 포화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서울시 분리배출 시스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닝입니다. 기존 주택가의 분리배출 시설을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시키고 폐기물이 시각적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게 분리배출 구역을 재정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입니다. 늘어난 폐기물량과 분리수거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도시형 생활주택구역 새로운 순환형 쓰레기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저희 시스템 프로세스입니다. 총 6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이 프로세스는 재활용 폐기물이 주축이 되어 순환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쓰레기로 만들어진 수거함, 이 6가지의 수거함이 6가지의 공정을 거쳐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배출, 수거, 중간 공정지, 매립지, 재활용, 순환 과정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위와 같은 그래픽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수거함을 사용하여 봉투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분리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거함은 집 내부로 들여와 각각의 용도에 맞게 현관문 바로 앞에서 혹은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함은 정해진 배출 날짜에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함에 넣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 그리고 교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둘째, 채워진 수거함은 운반 과정을 통해 중간 공정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결성과 경관 미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간 공정지에서 수거함은 분류되고 세척됩니다. 쓰레기함 내부에 있던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게 되며 세척된 박스들은 다시 우리 집으로 가게 됩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지 내부에서도 일반 쓰레기는 기존 매립지에 쌓이고 다섯 번째 단계 재활용품은 수출되거나 다시 하나의 수거함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순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수거함은 재활용 폐기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수거함은 다시 서울 전 지역을 도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들이 다시 재활용되어 전 지역의 쓰레기 선순환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지역에 적용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타입을 두어 적용시킬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그중 저희가 타겟으로 잡았던 도시형 생활주택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표적인 두 구조인 일반주택구조와 빌라 다세대주택구조를 통해 보여드리자면 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담벼락을 이용한 거치형 그리고 담장 매립형이 있을 수 있겠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달리 담벼락이 없기 때문에 독립형 구조와 기존의 구조를 이용한 기둥 활용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순환형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택가에 효율적이고 청결한 분리수거 공간을 제시하며 기존의 처리 시스템에서 해결되지 않던 처리 상태 관리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매립지 포화 상태와 해외 쓰레기 수출 관련 문제 또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선순환적인 경제 활성이 가능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덧붙여 저희가 제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은 현재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까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이 서울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추후 발표에는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대 공간라이브 디자인팀. 도시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팀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서현경입니다. 돌고 돌아 플라스틱은 도시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원활한 분리배출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EU에서는 유럽 그린딜 정책,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 또한 환경 문제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거부하며 처리 방법이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실내에서는 위생상의 문제로 일회용품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습니다. 편한 소비에 적응된 사람들이 친환경적 소비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발생량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으며 최근 쓰레기 선별량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재활용되는 수량은 감소하여 쓰레기 선별량의 절반 이상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은 분해 기간만 500년 이상이 소요되며 플라스틱 폐기물 중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40%로 나머지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어 실제 재활용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 새롭게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폐플라스틱 역수입 문제입니다. 폐플라스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화학업계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도입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배출상의 문제로 오히려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제작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분리수거함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고 불명확하여 사람들이 분리배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로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분리배출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 클린하우스, 동명동 북극곰 쓰레기통 등 분리배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품목 중 플라스틱은 처리가 까다롭고 종류가 많아 사실상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폐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돌고 돌아 플라스틱은 전 연령층을 고려한 직관적인 네이밍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분리배출 방식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행동 유도성, 게임, 보상심리, 온오프라인의 결합,
정보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돌고 돌아 플라스틱은 보상 심리와 행동 유도성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로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배출 가이드를 제시하고 보상을 통해 사람들의 참여 효과를 증대하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환경부, 서울시, 자치구별 어플 등을 연계하여 간단한 위젯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는 특별한 칭호를 부여하고 승리한 자치구는 각 세대에게 종량 제공 툴을 무상 제공하여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통해 참가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마다 사용자가 속한 자치구의 분리배출 현황을 확인 가능하며 한 달 단위로 최종 합산 후 자치구별 순위가 공개됩니다. 위젯 설정 시 사용자의 배경화면에서 간단하게 등수와 칭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GPS를 통해 주거지역을 파악하여 자동으로 자신이 속한 자치구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시 사용자들에게 플라스틱 부착물 제거, 압축 배출 등과 같은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품목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돌고 돌아 플라스틱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사용자가 자주 혼동하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형식으로 분리배출 과정에 재미를 주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바른 가이드를 따를 수 있으며 자치구들 사이의 경쟁 심리를 통해 도시 전체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 팀 플라스틱 배출 시스템 돌고 돌아 플라스틱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대학교 팀이 들어오셨나요? 한국교통대학교 팀 들어오셨으면은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교통대 발표하겠습니다. 네. 화보 개념을 도입한 버스터미널 공간의 재구성 교통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산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 공간 공간의 역할이 쇠퇴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는 일시적이고 다목적이고 가변성 있는 공간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선정지는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시 버스터미널입니다. 제주시 버스터미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시설이라는 장소성과 시외 축제 및 관광 시즌에 따라 이용자 분포도가 달라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주시의 중심이자 원도심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제주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의 중간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교통 체계 변화로 인해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서 버스 터미널 공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이 상실된 제주 버스 터미널 공간을 재생하고 재구성하기 위하여 팝업 개념을 도입하였고 계절별, 시즌별 이용자 행태를 기준으로 공간을 재구성한다는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디자인 키워드는 공간의 일시성, 유연성, 가변성입니다. 먼저 공간에 적용할 시설물의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제주 오름의 등고선을 활용하였으며 활용한 오름의 등고선의 트러스 구조로 프레임하고 면을 적용하여 공간감을 구성하여 분리 해체 확장이 가능한 비정량 시설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에 적용할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상업시설 위주의 버스터미널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조닝을 확장시켰고 평일, 주말, 성수기 페스티벌 등 계절별, 시즌별로 이용자 행태로 공간 조닝을 구성하였습니다. 재구성된 조닝에 비정량 시설물로 공간을 구성하여 계절별, 시즌별로 이용자 행태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기대 효과로는 총체적으로는 버스터미널 공간의 다양한 활용이며 공간적 측면으로는 계절별 이용자 행태를 기준으로 공간을 활용한
한다는 점과 시간적 측면은 계절별 변화, 같이 공감적 측면은 지역 주민에게 공공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공간의 가치 상승, 디지털 플랫폼 측면에서는 온 오프라인 연동을 통하여 이 공간을 공유 가능성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별 시즌별 이용자 분포도와 행태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통대의 그 제주를 대상으로 팝업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속버스 터미널 공간 활용에 관련된 프로젝트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 1세션에서 총 8개의 대학 팀이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 잠깐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각 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혹은 그 제안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오늘 그 카이스트 첫 번째 팀은 제가 첫 부분에 잘 이렇게 못 들었는데 재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었고 경희대는 그 도시환경 브랜드 이고지고에 관련된데요. 고려대는 토마토 프로젝트, 온라인 동물원.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한 팀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 공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은 그 골목의 공원 디자인 브랜드 이렇게 진행하고 한다고 그랬었고, 국민대 자동차 운송학과는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아마 과 특성에 맞게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국민대 공간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경우에는 그 새로운 도시명 쓰레기 배출 선순환 시스템 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 주로 그 단독주택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배출 시스템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나요? 그 일단 그 일반 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구조에서는 분리수거 공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쪽 위주로 하게 되고 후에 이제 아파트 쪽도 건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후에 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덕성여대 팀은 쓰레기 플라스틱 배출 시스템 돌고 돌아 플라스틱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발표하셨고 교통대는 그 제주 대상 팝업 시스템 교통버스 터미널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환경 문제라든가 쓰레기 배출 또 교통 그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공원과 같은 그 도시 환경의 개선 그리고 온라인 동물원과 같이 좀 색다른 그 여러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각 팀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코멘트도 좋고 아무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진행하면서 이게 어려운 점이나 혹시 이게 제안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아, 저기 저는 국민대에 있는 이민이라고 하고요. 네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최종 발표까지의 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학생들 간에 조금 이해도 다르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정도의 전시 환경과 어떤 정도의 결과를 내야 되는가가 사실은 또 전공마다 이해도 다르고 저희는 이제 전공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의 그 어떻게 보면 동아리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규정이나 시간에 대한 거 혹은 뭐 전시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나 컨디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설명이 가능하신지 저희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네. 네, 그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진행 그 사항들 각 팀별로 쭉 보니까 어떤 팀은 뭐 거의 다 이제 완성된 그 팀도 있고 중간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팀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간 발표 이후에 쭉 진행을 해서 아마 그
최종 제출을 11월 말 혹은 12월 첫째 주 정도 그렇게 아마 공지가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시는 이제 그 휴먼시티 그 어워드 그 시상식이 열리는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그 12월 둘째 주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맞춰서 이제 그 전시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전시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판넬 형식으로 그 전체 프로젝트 진행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시하지 않을까.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마 추후에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 판넬 크기는 A0 정도 사이즈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그 우리가 지금 연구 기반의 이제 워크숍이기 때문에 그 진행된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그 디자인뿐만 아니고 기획적인 내용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그 제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12월 중순쯤에 전체적으로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거기서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그 네. 사실은 그러면은 완전한 파이널은 A5 사이즈, A0 사이즈의 판넬로만 이해하면 됐고요. 아니면은 뭐 모형이나 그 외 다른 연출도 허용이 된다라는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시 지금 환경을 좀 체크를 해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다른 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참여하는 지도 교수님들 의견 들어서 네. 가능하면 좀 잘 정리해서 그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시 공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저 의견이나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첫 번째 세션 휴먼 디자인 대학생 휴먼 디자인 워크샵 첫 번째 세션 중간 발표 총 8개 팀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잘 진행을 하셔서 그 마무리 잘 쳐서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